지금 몇개 완성이 되셨으면 반을 접어서 저희가 옆선을 같아 있기로 이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돗바늘 이렇게 걸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위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고 밑으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이게 계속 교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 끝선에서 좀 제대로 보이는 코를 봤을 때 지금 이쪽 편은 밑볼록 여기를 맨 끝에 요거를 잡고 가실 거고요. 반대로 이쪽 면에서는 여기 윗볼로 요거를 계속 잡고 가실 거예요. 실이 이쪽에 걸려 있으면 이쪽 걸 먼저 뜰 거거든요. 이쪽에서 윗볼록을 하나 이렇게 떠주셨으면 이쪽에서는 밑에 볼록으로 되어 있는 얘를 떠주시면 되고요. 다시 반대편에 윗볼록을 떠주시고 반대편에 밑볼록을 떠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셔서 지금 밑에 이 끝에까지 가주시면 되거든요.